술 터지도록 평생도 정신 없이 바쁠 건중이 가서 장보고 또 요리도 직접 해보고 어쩜 혹시 사랑이 너무나도 행복해 사는 내 방인가요 알아봐요 내가 직접 만든 저녁은 어때요 알아봐요 밤도 예쁘네요 특히 그대에 엉큼한 생각 슬쩍 듣지도 몰라 yeah. 걱정은 저기 버리고 그대 앞에 내 사랑 순수하죠 알겠죠 이제 다시 뛰어요 더럽게 가장 맑고 우리 오늘 밤 멋진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파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 문자가 도착했네요. 네, 하주인님 슈즈가 부르니까 색다르다. 사실 이게 슈퍼주니어 해피의 그렇죠. 앨범에 있었는데 저희가 콘서트 때 모두 같이 불렀던 버전이 있는데요. 그 버전이 좀 더 신나긴 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요. 네, 557호님 라이브죠? 좋다. 아, 예. 누가 봐도 이건 라이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브. 아니, 노래방인데요. 예. 이게 CD를 순 없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어느덧 코너 마무리 해야 될 멋있다. 시간입니다. 아~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오늘 슈퍼주니어와는 한 20분 전에 벌써 안녕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아, 저희가 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요. 간식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간식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슈퍼주니어와 재밌는 시간 하시죠. 슈퍼주니어 앨범을 사시면 간식도 들어있으니까. 예. 어떤 간식이 들어있죠? 거기 이제 그 카드로 네? 우리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안 먹어도 배부른 건가요? 그럼요. 아~ 정신적인 간식. 마음의 안식인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심심타파 우리 스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는 이유가 예. 너무나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잘 꾸며주셔서 저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게 놀다 아니 슈키라 디스인가요? 아니 왜 슈키라는 알차지 못했나요? 아 슈키라 굉장히 알차 2시간 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면 1시간 한 영순 뭐가 됩니까? 이특 씨랑 은혁 씨 30분만 하고 갔는데.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 해야 될 텐데요. 네. 어땠는지 한 마디씩 끝 인사 한번 들어볼게요. 은혁 씨부터요. 네. 아 일단 심심타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이렇게 좀 시간을 저희가 좀 너무 오버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네.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맞아요. 재밌었고 다음에 다시 나와서 지금처럼 좀 산만하지 않게 네. 좀 진중한 얘기도 나누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예성 씨는요.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은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요. 네, 이렇게 실제로 또 규희 씨도 보니까 네. 되게 이쁘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주니어 4집도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전에 이렇게 이성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다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오케이.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또 김희철의 영스트리 107.7에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민 씨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벌써 전가요? 아, 예. 아,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 마지막으로 이특 씨가. 아, 예. 아, 예. 아, 멤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되게 정신없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고요.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성민 씨 목소리를 잘 못 들었었어요. 네, 네. 하고 싶은 얘기 좀 길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아, 괜찮아요. 아, 시간이 없다고요? 예, 짧게 해도 돼요. 아, 네. 아, 저는 심심탁 어차피 가족이니까 자주 올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우리 문자 참여 굉장히,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성민 씨가.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른 멤버들이 좀 말할 기회를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규현 씨는요? 이번에 박규현 씨로 이렇게 새롭게 신동 씨가 함께 호흡을 맞아요. 맞추게 너무 좋은데. 젊어졌어. 네. 이렇게 빠르게 빠른 시간에 저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서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희 씨?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 슈퍼주니어가 앞으로는 뭐 솔로 활동도 많이 이렇게 예능에서 많이 하는데 팀 활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과 유쾌한 분위기 많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저만 하면 안 좋아요. 하지 마요. 마지막으로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고 신나게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실 멤버들 굉장히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이번 4집 활동 정말 잘 마무리해서 제 마음 속, 제 기억 속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시 한번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꼭 전해가고 싶네요. 네. 야, 우리는 슈퍼주니! 멋있다. 고생하시면 이특 씨. 네, 그럼 여러분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슈퍼주니어가 미인 월드컵에서 문근영 씨를 뽑은 기념으로 예성 씨의 음악을 깔고 문근영 명대사 은조야 하고 불렀다 한마디 하고 인사 나누죠. 네. 그럼 누가 문근영 명대사 해주실까요? 예성 씨가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네, 해주세요. 은조야, 촬영 잘하고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효선이 왔다! 언제라도 함께해요.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 그럼 오늘의 이유있는 끝곡 만나볼까요? 오늘 이유있는 끝곡은 경기 오산시에서 황일영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친한 친구 생일이라 있는 돈 탈탈 털어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는 제 생일날 선물을 안 줬더라고요. 친구야, 이 노래 듣고 선물 받은 걸로 해주세요 제발 라고 하시면서 2AM의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 네. 친구 생일 때 선물 많이 주는 편이세요? 그럼요. 저는 일단 친구라면은 별로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인데요. 신호 씨는 어떠세요? 저는 좀 아낄 땐 아끼는 편입니다. 그럼 저에겐 아끼실 건가요? 아니면 베푸실 건가요? 아, 일단. 네, 아직, 제 생일이. 아직 서먹서먹한 사이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친해지자고 해놓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내일 예고 하기 전에요. 오늘 네? 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저희 슈퍼주니어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요. 좀 네? 사실 산만하게 느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양해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도 너무나 좋으셨죠? 좀 진솔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안 하던 얘기를 많이 해주고 가서. 네. 저희 매니저 형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내려시면 기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재미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으니까요. 많이들 재밌게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 규리 씨는 어떠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해서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예. 땀 많이 흘리셨어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금 늙으셨어요. 저 신동 씨. 예. 누나라고 부르세요. 아, 예. 예, 누나. 네. 자, 내일 예고해드려야죠. 네. 내일은요. 목요일입니다. 네? 심심사파. 자랑과 전쟁 마련되어 있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문천식 씨 그리고 추대엽 씨와 함께 할 거예요. 내일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 2AM의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네. 신동 박규리의 심심타파. 내일도 꽉 채우세요.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질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행복하다.